이번에 할 게임은 미스터리 오브 포춘2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이제 프리미어 유료 게임이지만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자주 풀려서 게임 추천에 이제 크레스토의 게임 추천 목록에 유료인데도 무료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게임이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무료일 때도 많으니까 한번쯤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모바일 게임을 애플리에이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메테오 드래곤이 떨어지는 마법과 인간, 그리고 몬스터가 함께 공존하는 포춘 대륙, 몬스터들의 반란 이후 대륙의 3국, 몰토니 공화국, 안데라스 제국, 유바크 연합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참고로 이게 저번에 쓰던 애플리에이러로 안 돌아가서 이번 걸로 한번 되나 해봤는데, 되는 것 같네요. 몇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데라스 제국은 그 유구한 역사를 뒤로한 채 멸망에 이른다. 멸망 안데라스 제국에 자리 잡은 메테오 드래곤은 세력 확장하여 포춘 대륙을 점령하였고, 대륙으로 쫓겨난 인간들은 서로 연합하여 군대를 모으고 반격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인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무겁고 차가운 겨울을 이제 막 겪기 시작했다. 오늘 너무 지금 약간 좀 에너지가 없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메테오 포춘 2의 배경이 되는 포춘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던전을 탐험할 때 자신만의 부대를 편성해서 각 지역에 펼쳐지는 던전을 공략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더욱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포메이션 버튼을 눌러서 전투에 참가할 자신의 부대 상황을 확인해주세요. 솔저 두 명과 아처 두 명을 드래그해서 체스판 위에 올려주세요. 이게 솔저 둘이고 이게 아처 둘이겠죠. 이렇게 하자. 편성 완료. 이름이 다 달라. 스펙은 똑같네. 그쵸? 둘 사이에 이름만 다르고 자세히. 아이템 그리고 클래스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배틀 매크로란 전투에 사용할 전략이 무슨 순위에 맞게 지정해서 인공지능 설정하면은 약간 이제 D&D 게임에서 발더스 게이트에서 이제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NPC를 캐릭터를 조정하는 것처럼 지정을 한 다음에 행동에 맞게 움직이나 봅니다. 가까운 지역의 일반 공격. 1번부터 우선순위로 돼서 매크로바를 잡고 드래그하는 순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실행이 안될 수도 있다. 아이템을 장착해서 전투력을 더 상승시킬 수가 있다. 자, 입혀보죠. 이것도 필요하지 않는 아이템은 드래그해서 버릴 수가 있고요. 다른 클래스로 변경해서 스킬을 배울 수도 있다. 총 25종의 클래스가 있다. 오, 야, 되게 많네. 조건을 만족해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조건은 화면 중앙에 설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갑시다. 이제 됐으니까 싸워보라는 건데, 아직 다른 애들은 안 정했는데, 설정도 정한 게 없거든요? 잠깐만요.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적에 일반 공격을 한다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자. 뭐 버프 같은 거 없어? 버프가 그냥 아예 없나 봐. 최강 장비도 있네. 클래스 변경 한번 해보죠. 클래스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위저드, 로얄가드, 프리스트, 섀도우 나이트. 되게 수작이죠? 아, 이게 조건이 있네. 와, 이 조건 좀 봐. 150, 120, 100, 190. 마이스터, 팔라딘. 마이스터가 제일, 네크로맨서가 있대. 네크로맨서 한번 보자.
워리어 솔저 80에 워리어 32. 아처 15. 스카우터. 솔저를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긴 하네. 근데 어딨냐? 네크로맨서? 여기 있다. 좀비 소환도 하고 스켈레톤 소환도 하는데, 야, 이거 재밌겠는데? 자, 갑시다. 일단 실로 들어가도록 하죠. 소문을 듣는다가 있는데? 이방인들이요. 우리들은 이미 지쳐서 몬스터들의 군대를 상대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오. 당신들이 희망이요. 우리들은 남은 지혜를 모아 당신들을 지원하겠소. 거대한 메테오가 떨어진 이후 대륙 곳곳에서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남은 지혜를 모아 그들을 지원하리라. 자, 가볼까? 가보죠. 용병 고용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근데 이건 이런 건 이제 단순해가지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직업이 다양해서 약간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못 이기는 거예요, 스테이지인데? 아, 이걸 다 진행해야 되나 봐. 야, 이거 지네? 업적 달성. 야, 보통 이제 첫 번째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좀 길게 하게 될것 같네요. 아, 아마 여러 번 하게 될것 같네요. 대기 수작인데? 그리고 개성도 있어. 별모소에 들어갈 건데 모르겠다. 별모소로 할지 그냥 쭉쭉 할지 모르겠네. 요즘 모바일 게임 하나 정도 할까 하는데 지금 사실 좀 많긴 합니다. 모바일 게임 좀 많이 깔아놨고 지금 열몇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아이템 상점이 있네요. 아, 이렇게 무기 구매할 수 있군요. 어우, 야, 좋은데. 지팡이 있습니다. 마법사 전용이고요. 근데 마법사 전용 무기밖에 없어? 버프 포션도 있네요. 왜 법사 거밖에 없는 거야? 혹시 다르게 이제 뭐 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닌데? 아이템 탭이 저거밖에 없는데? 매크로 상점.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게임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누구를 공격할지 뭐 그런 거죠. 야,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잘 짜놨는데? 수작인데? 아, 얘네를 이제 고용하는 게또 이렇게 금액이 따로 있군요. 되게 비싸네요. 일단 해보죠. 이제 검 지팡이 활을 준대요. 나 무기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다 보면은 강해질 것 같네요. 사용 아이템 여기 있구나. 체력 좀 봐. 스킬 온돼 있고. 야,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도전해봐. 아이템 이제 사고 해야 되니까 일단 도전해. 일단 도전해. 몰라. 근데 이거는 중간에서 이 정도면은 뒤로 가서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좋습니다. 여기를 못 넘는 것 같아. 300까지 왔고요. 뭐 레벨업이 된다거나 병사가 자동적으로 강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없나 봐요. 내가 혹시 뭘안한 건가? 아니, 뭘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안한 건가? 뭐 느낌이 좀 쎄한데? 활이다 이번에는. 아, 아처가 둘이기 때문에 활을 사야겠죠? 적당한 가격인 걸로 두개 사는 게 날라나? 이것도 아처 거야? 아, 스카우트 거네 이거는. 그러면은 아처 거 비싼 거를 하나 사자. 아, 이걸 하나 사고요. 그리고 한 명은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시켜보죠. 레벨업이 되면은
근데 너가 앤디랑 로빈이 있는데 이 로빈이 약간 어울리지? 너가 이제 레벨업이 있네. 자세히 너한테 이제 화를 주고 레벨이 55 이상이어야 돼? 잠깐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일단은 전사를 좀 올려주자고요. 자네가 레벨업을 하면 되겠네. 뭐야, 스킬 생겼어. 차지 어택. 얘 별게 다 있다. 가장 가까운 적에 차지 어택을 먼저 쓰고 가자. 차지 어택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일반 공격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하고 서치하는 스킬도 넣고 싶은데? 저게 이제 진실의 눈이잖아. 야, 이거는 되게 오히려 약간 고전 게임 냄새 난다. 탐색과 차지 어택. 가장 가까운 적 해서 그냥 순서대로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1번 공격 좋습니다. 너한테 일단 좀 몰빵을 해주겠어? 더스틴, 더스틴, 브래드 더스틴, 더스틴. 기대하는 바가 많어. 단순하고 좋은데. 야, 지금 너무 다크소울만 해서 약간 이렇게 편히 갈수 있는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야, 레벨업해서 그런지 스펙이 많이 다르네요. 탐색하는 것 봐. 야, 6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한계가 좀 있구나. 일단 넘어온 건 좋아. 기쁘게 생각하겠어. 18레벨 이상. 포메이션으로 갈걸. 포메이션에서 레벨업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더스틴 10렙 가능? 불가능. 더스틴 많이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체력도 뭔가 넘사야. 얘네도 앤디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꼬르 보니까 좀멀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나 소환도 있다는 게좀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걸. 탐색을 왜쓴 거야 방금? 탐색을 쓸 만한 그건 거야? 6세지까지 어떻게든 온다. 근데 야 진짜 궁수 범위 짧다. 더스틴 체력 좀 봐. 브레이 두 배야? 방어력 같은 것도 있겠죠? 이제 슬슬 어떻게 맞을 때가 된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업을 해야겠어. 안 되겠어. 그냥 똑같이 가겠습니다. 탐색도 그냥 넣을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뭐좀 약간 가성비 안 좋게 싸우더라도. 보험만 잔뜩 나왔네. 해고도 있어. 편성 완료. 가자.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네. 포메이션으로 해야겠다. 물약 같은 건 아직 손을 댈 필요가 없네. 야, 브레드 왜 혼자 저렇게 다쳐맞냐? 레벨도 더 낮은 애가. 야, 근데 좋다. 넘어왔다. 네 명이서. 일반 공격 2배 피해 너무 좋아. 탐색이 딜로스가 너무 심하긴 한데, 그래도. 저 해고를 소환한다는 건가? 네크로매서가 되면? 이건 뭐셔? 오, 야, 갑파 나왔다. 126 이상. 모든 유닛. 126이요? 아, 뭔가 좀 쎄한데? 너는. 야, 아깝네. 이제 얘로 가자. 많이 세진 것 같죠? 편성 완료. 더스틴이랑 1레벨밖에 차이 안 나. 재도전.
얘가 딜러스가 없으니까 탐색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레벨업을 해도 아처가 스킬이 안 생기네. 약간 멀티샷 같은 거 생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딜이 좀 격이 달라졌어. 탐색 넣어놓고 개 손해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쓸 일이 올 거야. 믿겠어? 9까지 왔어, 9까지. 와, 10까지 갔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지팡이 나옴. 나 레벨 15 정도 찍으면 새로운 거 하나 풀리지 않을까? 너왜 여기 있냐? 저기요. 거기 있어라. 양쪽 좀 찢어져봐. 괜찮은 거 같아. 야, 어떻게 저리로 이동한 거야? 아, 이렇게? 4,000원. 브래드, 레벨업. 셀프 힐링? 야, 잠깐만. 나 아직까지 탐색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생각나면 넣죠. 괜히 넣었구만, 여태까지? 셀프 힐링. 아, 돈안 드는구나. 아, 찐. 새로운 직업은 뭐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렸겠지. 풀리면 풀렸다고 뜨지 않을까? 셀프 힐링이 약간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역시. 야, 되게 세다. 이제 그냥 건들면 녹아. 그리고 로빈 체력이 170이야. 더스틴이 200인데. 와, 좋다. 힐 은근히 많이 차는데? 힐 하고 시작해. 그렇지. 10까지 둘 멀쩡하게 왔어. 야, 아슬아슬해. 깼어. 압축 달성. 깨면 뭐 주냐? 야, 9,000원 나왔는데? 대박. 나 이제 궁수도 보자, 이제. 로빈이. 독바르기 나옴. 스카우트 해제. 오, 좋아요. 일단은 독바르기를 먼저 지정을 하고, 독바르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매 턴마다요? 야, 그때 매 턴마다가 될 정도가 돼? 아, 이거 괜히 바르는데 시간만 갈것 같은데? 이거 화살. 되게 15 올라갑니다. 무려 15가 올라가요. 45, 50%가 올라갔죠? 스카우터로 하자, 다음에는. 너가 스카우터가 되는 것이야? 실수. 아, 얘가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다 그냥 되는 거구나. 그냥 상태에서 안 되고. 여기 스킬이 있네. 야, 스킬이 확실히 두 배나 많아. 한칸 밀려나게 한다, 변경. 150원만 있으면 돼? 150원을 여기서 빼간 거죠? 그렇죠. 이거 말고는 화폐가 없죠? 넉백샷 좋을 것 같은데? 1번 공격? 야, 재밌는데? 야, 수작이잖아? 뭐야. 아, 이걸 또 넘는다고? 이걸 어떻게 나? 이걸 넘는 널 넘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나 이거 판이 몇 갠데 이거 좀 넘는다고 지금? 벌써 넘어나? 이게 한게 뭐가 있다고 넘어? 이 레벨 졸라 높네? 스카우터 10. 네, 그러면은 이거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나 어떻게 빼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중? 더스틴 빠져봐. 야, 이거 왜. 야, 다시 이거 하죠. 이거 다시 하죠.
사실 둘이나 필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다른 애는 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강하다. 앤디 엄청 세다. 데미지 체력 좀 봐. 데미지 당연히 더 세겠지? 무기 차이 때문에 안 셀라나? 뭔가 이거 적게 얻었다. 8까지 왔는데 나? 똑바르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스카우트가 훨씬 센 것 같은데? 좋아. 뭐야? 72레벨 이상이야? 아 잠깐만. 이거 좀 늘려줘. 치사한 게임이야. 이건 뭐야? 아 더스틴 해버렸네? 야 너 좀 클래스 변경 좀 해야겠다. 안되겠다 진짜. 너무 이거는 좀 애반 것 같아. 잠깐만 너 이거는 해야 될것 같다. 이게 여기 있네. 너가 지금 스카우터가 이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스킬을 배웠고 변경해. 그쵸? 너무 저기 높아 지금. 스킬은 배웠으니까. 그치. 아 스킬 못 써? 하긴 직업이 다르니까 쓰면 더 이상하기도 하다. 야 아 이거 아 근데 갑오네 이거. 야 일단은 셀프 힐부터 넣자. 셀프 힐링을 위에 놨어야 됐는데. 됐다 뭐 어때 그냥 대충 해. 아이템 좀 살까? 월드맵 이 스테이지로 가서 여기서 소문 좀 듣죠. 가산 용병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몬스의 몹성에서 에테를 얻을 수가 있다. 글 더럽게 많아. 소설이야. 짧게 함축해도 될 텐데. 아 지금 약간 팁을 주는 것 같네요. 이제 용병을 해도 약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부대가 이거 너무 작거든요. 부대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이템 지금 안 떴고요. 접속할 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네. 2회째 행동일 때 반복. 오. 진동 기능도 있어. 진동 기능이 있는 걸 다시 진동 기능을 설정한다는 게 신기하다. 야, 좋네. 이렇게 수작인데 이벤트로 이제 무료로 풀고 이럽니다. 이벤트라고 해야겠지? 야, 근데 많이 못 갔습니다. 아 많이 갔군요. 거의 다 갔군요. 야 하나인데 어떻게 안되냐? 무상 좀 해봐. 응 안돼. 레벨업 있네. 경치를 은근히 나도 모르게 받고 있구나. 이런식으로 포인트 70 돼있네요. 이거는 1로 갈게요. 1로 가서 1을 깨겠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늘리는 거야?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에서 이게 게임 이름이 잠깐만요. 게임 이름이 이런 거 살 때 나무 위키 봐야지.
이게 아닌데? 미스터리, 미스터리 오브 포춘. 포춘 2. 여기 있다. 이게 2고 1이 따로 있는 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제 포인트가 없나 본데 일은? 어 아마 뭐 아닌가 아니면은 있는데 그냥 안 쏘는 거야? 뭐야? 안 나와. 아 소모 에테르라는 게 에테르 모인 걸 스킬로 쏘는 건가 봐. 배틀 매크로. 모르겠어. 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나무 이렇게 안 나와. 야, 어떻게 늘리지, 이거? 그냥 하다 보면은 뭔가 늘어나는 그런 게 안 써있어, 무슨. 어, 아, 이건가? 어, 이게 있어야지 이제 올라가는 건가? 아, 저건가 봐. 일단은 올려주도록 하죠. 야, 아슬아슬하게 왜 이렇게 돼있냐. 로빈 올리자. 그냥 믿고 가겠어? 법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번 판까지만 하고. 아 이제 2번으로 했죠. 됐어. 독바르기 너무 헬이야. 독바르기 별론 것 같아. 독바르기 그냥 뺄걸 그랬나? 5스테이지. 아 몸을 혼자 되니까 위험하다. 이거 아처랑 한 칸 붙여놔야겠어. 어, 워리어랑 한 대라도 쏠 수 있게. 공속이 되게 빨라서 한 칸만으로도 한 반번 때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개가 부족한 거죠? 어, 아닌가? 잠깐만 잠깐.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 했다 했다 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에틀이랑 600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스카우터를 쓸 수가 있네요. 자녀는 스카우터가 되면 되겠네. 그럼 다른 애 좀 보자. 일단은 앞에 있는 애들한테 불만 없는데. 던스틴 너는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름이 뭔가 능력 있는 이름이야. 아 뒤로 갈수록 그냥 아예 세구나. 이거 아처 15 솔저 6 아처 6 힐러는 아 솔저 25가 돼야 워리어가 되는 거야? 와 자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은. 더스틴 레벨업 해야겠다. 야 1레벨 남았죠? 갑시다. 아, 이번에도 이걸로 가버렸네. 아 됐어 그냥 해. 어차피 깨게 돼있어 언젠가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 레벨업해서 강의치는 폭을 생각하면은 셀프 좀 힐량 좀 올려주면 안 돼? 스킬 강화 같은 건 없나 보네요. 그런 것까지 있으면 너무 특화돼서 세질 것 같다. 포지션 바꿨는다 그러고 하나도 안 바꿨어. 6 7 되냐? 8 9 아슬아슬하다. 10 어 무쌍 좀 해봐. 아 안돼. 거의 왔는데. 그리고 이 게임 특이한 게 처음부터 2배속으로 돼 있어. 나 여태까지 2배속인 게 정상인 건 줄 알았어. 너만 업하면 돼. 풀렸죠. 워리어가 풀렸습니다. 한 번에 갈 순 없니? 밀쳐내기, 방어 본능.
괜찮은 것 같아. 넛백 자체가 좋은 것 같아. 어, 넛백에 10업. 아직 그렇게 좋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가자. 일단 갑시다. 어, 이거 크레체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경험치 비슷해. 아, 넘었어? 잠깐만. 일단은 너를 빼놓자. 야, 벌써 넘으면 어떡하냐? 근데 레벨을 금방 할 건데 20개씩 주는 거 보니까 금방 올릴 것 같거든요. 아, 나 이거 그 넉백 안 넣어놨네? 셀프 힐링 있다고? 누가 셀프 힐링 쓴 거야? 셀프 힐링 쓰네? 직업 바꿨는데? 아, 얘는 돗바르기가 없는 상태로 바뀐 거지? 맞다, 맞다. 내가 헷갈렸다. 아, 정신 안 차린다. 일단 이것까지 잡을 것 같은데. 아, 카이팅 하는 것 봐. 이긴 거 아니야? 한명 빠졌는데 이겼어. 이거 전사 그냥 한 명만 놓고 전사에도 몰빵해놓으면 되겠어? 만 원에 레벨업. 얼마나 올리면 돼? 어, 되게 재밌다 이거. 250, 260 오면은 많긴 한데 그래도 금방 올라갈 것 같네요? 어, 되게 재밌는데 이거? 자네 좀 앞으로 오세요. 일단 레벨업 10 해주고요. 여기다가 너 받지 않았냐, 스킬? 잠깐만요. 아, 40이잖아. 받은 거 아니야? 밀쳐내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워리어 레벨 따로 있지? 3을 더 올려야 되네, 그러면? 다음 맵. 소문 좀 들어볼까요? 에트를 받아서 이제 보석으로 만든다. 에트르가 보석의 모양이다. 됐어. 검이다. 야, 이거 이런 거좀 가져갔어야 됐어, 진작에. 아, 진작에 여기 돌려볼 걸 그랬네. 드디어 전사에게 무기를 날개를 달아줍니다. 포메이션. 양손 무기 전용이라고? 템플러라는 직업이어야 되나봐. 양손 무기 따로 있구나. 이걸 너 어떻게 알아? 스나이퍼, 워리어, 나이트. 와, 나이트 이래 직업? 진짜 엄청 올려야 되나봐. 저 104, 112 올려야 되는 저거만 놓고 보면 템플라이트가 이거다. 나이트에 힐러까지 올려야 돼? 힐러 올리려면 뭐 들어가지? 이거 아처도 8까지 올려야 되네, 그러면? 와, 이거 되게 복잡하다. 힐러를 그냥 고용을 해야겠어, 저런 거는. 너무 손 많이 가. 아, 기대했는데 무기 생겼다고. 아, 유감이야. 오히려 할것 같은데? 어, 전사가 너무 강해. 600이야, 600. 힐좀 하면서 가자, 야. 힐좀 하면서 가자. 그렇지. 126 회복해. 7. 들어오는 데미지 딱히 는것 같지도 않죠? 저기? 어. 뭔가 저기 튼튼해진 건 느껴지는데, 들어온 데미지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원래 10대 들어왔나? 아, 이제 지금도 10대 들어와. 어, 나저 독바르기 진짜 효율 안 좋은 것 같아. 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트가 터질 만한 기회가 안 잡혀. 아, 벌써 한 번에 깼네요? 뭐야? 야, 이거 좋네, 전사. 강하네. 워리어가 이제 게임 아이콘에 나오는 이미지랑 똑같네, 워리어네. 솔저 80에 워리어 32라 그랬지.
나이트는 야 세다. 나 7에서 꺾였네? 이번 거는 웨이브가 12까지 있군요. 얘가 제일 난 것 같아. 그냥 무난해 무난해. 워리어 새로운 유닛 워리어. 아 얘를 해버렸네? 아 실수. 아 정신 안 차릴 거야 진짜? 1천 내기 좋습니다. 밀쳐내는 걸 첫바로 할까? 어 밀쳐내고 힐하고 차지하고 어 일반 공격 어 좋습니다. 1400원 있으니까 무기도 하나 사자. 아니야 그냥 가자. 어 깰 것 같아. 레벨업을 좀 해서 밀쳐내기도 있고. 밀쳐내기는 아무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 힐 좀 자주 해봐. 힐을 좀 많이 해야 돼 얘는. 그래 무기가 너무 안 나와. 무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쉽지 않아. 더 못 갔어 더 못 갔어. 당해졌는데. 부족해. 자, 편성 완료하고 이거는 2를 깨서 어 빨리 이제 메달을 모아서 한 명 더 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쟤를 솔저로 백업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냐면 솔저 레벨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 어 원거리가 하나 더 있는 건 몰라도 근거리는 뭐 그냥 그래. 재밌다 되게 재밌다 이거. 어 할만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솔직히 너무 지금 양산형 게임이 많아서 저도 이제 무료 게임으로 하고 싶은데 못한 거지. 이건 이제 무료 게임은 아니지만 무료로 많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둘러보시는 거 나은 거 같아요. 생각을 해뒀다가 이름을 갓겜이잖아. 야 뭐야 일반 셔츠 나왔어. 다시 이거 레벨업 할 때까지 그냥 해. 등급 오를 때까지 상관없잖아. 레벨 속도 되냐? 안 되는군요. 저희 집 개가 똥을 싸서 잠깐만 치우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를 일단은 넘기고 다시 돌리고. 에그 이러면 스킬을 빼고 힐링을 위주로 쓸 수 있게 해야겠다. 독바르기를 빼야겠다. 어 밀쳐내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독바르기만큼 빼야 될 것 같아. 뭐냐 이거는? 캐모니오 전용 다시 도전.
맞습니다. 저희 집게는 이제 기저귀를 차서 한번 싸면 문대기 때문에 욕조에 들어가 씻겨야 되거든요. 약간 좀 걸렸네요. 아 스킬 꺼버리자 다른 애들. 내가 어떻게든 다 힐만 해. 몰라. 그렇지, 힐링하는 게 더 효율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굳이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 제가 죽으면 그때 이제 온오풀 바꿔서 써먹을 수 있게 하고. 그렇지, 힐링 좀 해봐. 힐링을 맨 위에서 힐링을 먼저 해야 돼. 언제 좀 안 죽을 수 있는 거니? 그렇지, 이제 안 죽어. 무적방패야. 투구 나왔습니다. 자, 그럼 포메이션 가서 보도록 하죠. 아직도 안 업됐어? 매달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아, 참. 안 되면 별 수 없고. 자, 보자. 이제 40과 3, 56과 2. 훨씬 좋네. 마법사 모자가 더 좋아. 아, 4만이나 있네요. 워리어 32까지 찍었으니까 이거 나이트 각을 보죠. 얘는 솔저로 변경하고. 변경해, 몰라. 솔저도 이제 업해주고요. 한 번 더 업해주고요. 솔저 45. 아니, 다 떴으면 좋겠어. 클래스 복잡해. 너가 앞에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독바르기 빼자. 독바르기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독바르기는 없는 게 나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갑시다. 그리고 워리어는 양손 쓸 수 없나? 한 명 늘었으니까 다음 스테이지 가죠. 한 명 늘기도 했고 레벨링도 많이 했고. 더스틴 그냥 세졌어. 클래스 바꿔서도 클래스 간의 이 차이를 잘 모르겠다. 기본 능력치가 좀 차이가 나나? 레벨업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그냥 더 세. 브레드는 그냥 녹아버렸네요. 한 것도 없는데. 밀천에이까지 쓰는지 궁금하다. 쓰네. 다른 직업 계속 쓰죠. 직업은 그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직업이 귀천이 어딨겠어. 솔저 이렇게 80까지 올라가면 나이트까지 가는 거죠. 나이트 위를 올리는 건 모르겠다. 좀 신데. 어이, 마무리다. 이기겠지 당연히? 당연히 이기지? 그렇지. 야, 더스틴 몰빵의 힘인가? 근데 언제 올라가? 이미 올라간 거야? 260이 아직도 안 됐어? 아, 됐네. 안 나와봐서 안 된 거네, 이런. 아, 너무하네, 이씨. 하, 스킬을 한 번에 모아뒀다가 한 번에 밀어내는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아, 용병 하나 고용하죠? 갑자기 확 늘어서 용병을 하나 고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솔저 힐러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안 돼. 소문 듣는다. 그냥 팁밖에 안 나와. 간단한 이제 설명이랑 굳이 뭐 알 필요 없는 굳이 알 필요 없는 약간 설명이랑. 근데 얘가 힐 쓰고 데미지에 지금 애들 쓰는 건 좀 손해다. 그럴만한 그건 아니다. 브레드는 손해야. 확연해. 브레드 솔 회복을 그냥 더스틴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까지 가겠죠? 버틸 수 있지? 힐 한 번에. 아, 못 버티는구나. 세구나. 8까지밖에 못 가네. 진짜 강하네. 데미지 이제 많이 때려야 돼. 궁수 라인도 레벨업을 시켜줘야 될 것 같네요. 와, 이거 졌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주네. 43 이상. 더스틴 장비 바꿔야지. 한 손 칼도 쓸 수 있고요. 31 좋습니다. 오야, 강하다. 최강 장비 안 쓰고 그냥 내가 직접 눌러서 올리겠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지 약간 좀 하는 느낌이 나서. 나는 이렇게 바꿔주고요.
딜러 고용할 거니까 돈 아껴줍니다. 아, 전맵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후달리거든요. 일단 가죠. 힐러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힐러는 기본적으로 힐이라는 거를 에테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 힐러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에테르 분산되는 거 너무 심해 인간적으로. 무슨 스킬 쓰는데 적을 죽여야지 적을 적한테 에테르 뽑아내서 스킬을 쓰냐. 야 되게 특이하네. 아 6인데 벌써 전이가 다 밀려버렸죠? 8까지도 못 갔어. 오 40이면 다 쓰네. 새로 하나 고용해서 전 스테이지를 깨겠습니다. 용병 고용. 힐러다. 이름은 일라이 할래. 고기를 다오. 보여줘 좀. 궁금하다. 힐러. 아니 잠깐만. 힐링. 에테르 먹네. 에테르 모으기가 있네요. 와 이거 신기한데? 그럼 일단 너는 이제 기본 공격으로 10댐을 넣긴 하네? 넣어봐. 들어가지? 3 들어가네. 아니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나? 좋을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나 이거 개념이 잘 안 잡혀 지금. 갈피가 안 잡혀. 에테르가 이제 개인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평을 때리는 것 봐. 나 당연히 근거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앞으로 가죠. 힐이 없는 만큼 다른 애들 셀프 힐 하느라고 제자리에 서기 때문에 뒤에 한 칸 빼야겠죠? 야 개웃기네 이거 게임. 일라이 86인데도 잘 붙었어 은근히. 이러면은 브레드 아예 빼는 게 낫겠는데? 진짜로? 브레드가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쟤는 이제 템플러로 하는 게 낫겠어. 아싸리 그냥. 일라이는 계속 업해서 아니면 그냥 힐러로 쓰던가. 중간직을 데려오는 게 중요하네 좀. 내 생각에 더스틴만 갈 것 같다. 이 멤버 중에서 나이트까지 갈 거니까 쟤는 나머지는 갈 것 같지 않아. 근데 이제 나가면은 업. 예스. 12,000원이라서 직업을 새로 못 넣네. 이번에는 그냥 랩업 하는 게 낫겠네요. 야 레벨업 뭐가 저러냐. 에테르 모으기까지 새로운 소설화가 생겼습니다. 야 법사 생겼어요. 야, 힐러만 있는데도 법사가 나오는구나. 아군 중 아무나로 해야겠죠. 힐링을? 힐링을 아군 중 아무나. 힐링. 공격할 필요가 있니 너? 아니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얘가? 데미지도 19밖에 안 되는데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지 이거는 에트로 모으기를 해야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자신 하면 되나? 이거 아군 중 누구나한테 힐링을 하고요. 다음에 가까운 저에게 1번 공격을 합니다. 이 상태로 세팅을 하고 뒤로 보내. 이게 맞는 것 같다. 잘 짰어. 좋아. 더스틴 지금 솔저 46이죠? 솔저를 34를 더 찍어야 되네요. 믿고 있어. 두 개 찍었고요. 32 더 찍어야 되죠. 아이 복잡하네 진짜. 가자. 에테르 모으기. 일단 이거 한 번 더. 솔직히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이거 하자. 한 시간에 한 편씩 하죠. 한 시간으로 1화씩. 재밌어. 계속 하게 돼. 나 오늘 새로운 거 하려고 어제 게임 사가지고 맞춰놓은 설정. 이것만 하게 생겼는데 오늘은? 재밌는데 너무? 꿀잼이잖아. 야, 스킬 왜 이렇게 안 쓰냐? 에테르 모으기 뭐야? 왜 저렇게 많이 모아? 저렇게 많이 모여? 에테르가 비질 않는데 그냥 아예? 풀피야 거의. 얘 힐러 엄청 좋네. 얘는 그냥 에테르 모으기 해야겠다. 에테르 모으기 0이라서 그냥 막 모으네.
애들을 맥스 될 때까지 모은 다음에 가 싸우는구나. 야, 개사기다. 진짜 엄청 사기다 저거. 나 이거 그 동료 데려올래. 동료 한번더 할래 이거. 내 생각에 이거 다음 거 깬다. 하지만 고용할 겁니다. 아, 잠깐만. 아, 나는 실러 데려와서 이번에 소솔로 키우고 싶거든요. 나 없네. 없을 수 없죠 뭐. 독바르기 그래도 안쓸 겁니다. 독바르기 그냥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평타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 시간에. 독바르기 잘 모르겠어. 함부로 독바르기 쓸 날이 올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냥. 더스틴 자일도 있으면서 힐링까지 받고도 죽으면 안 되지. 야, 미쳤네. 스킬 그냥 막 쓴다. 나이트 돼서 나이트 스킬도 풀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워리어 스킬이 하나 남긴 했는데 안 배운 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포메이션. 아니야. 1-5로 가서 이번에 이제 소스로 데려와야죠. 다음 스테이지 누를 거 그랬나? 아, 그럼 그냥 다음으로 갈것 같아. 용병 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이템. 27만 돼도 쓸수 있어? 내가 사야겠다. 들어가기. 매크로 좀 보자. 나 이거는 써야 될것 같아. 이거는. 체력이 가장 많은 적에게 쓰는 건 써야 될것 같아. 이거를 법사가 이제 스킬 쓸거 같거든요. 매크로를. 저거는 좋은 것 같거든요. 자, 저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가서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죠? 이제 너가 미들 구댕이야. 20원만 더 하면 돼. 16원만 더 하면 돼. 너무 믿고 있어. 1500이야. 가자, 1-5 깨자. 재밌는데? 아, 가끔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요즘 너무 사실 이번에 할그 게임도 좀비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좀손 많이 가거든요. 나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말 노가리 깔 시간이 없어서 입이 심심했거든요. 오만 말좀 하려고 옆에 튀어나가지고 때리고 말이야. 가끔 이래줘야 돼요. 이게 게임이지. 애틀은 많은데 스킬을 못 쓰고 있어. 블레드 녹았어. 왜 지겠는데? 힐러 죽었어! 아직 모르나? 아니야, 졌다. 이거 한번 끊고 가죠. 아, 뭐야. 뭐 1-5를 못 깨냐? 알드맵으로 나가, 일단. 랩으로 안 되니? 아직 멀었구나. 자, 그럼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하트, 네이버 TV 하트, 유튜브는 좋아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뜬금없지만, 그럼 다음 편으로.